일단은 오늘 아까 어제 재판에서 그 고려대에서 압수수색된 증빙 목록, 그러니까 그 조민 씨가 입학할 때 냈던 원서에 뭐 논문 제1 저자 그리고 뭐 대외 활동 뭐뭐 했다라는 그 증빙 목록이 사실은 고려대에서 압수수색된 게 아니라 압수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라는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내 딸은 고려대에 이 증빙 목록을 내지 않았다, 논문 1저자를 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 그 어제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예, 내지를 않았다. 바로 그 얘기죠. 그 말을 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나온 보도라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알리는 보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네, 또 뭐냐면, 우리 정리해 예, 정리를 봤었어. 다시, 예. 이제 원래 이게 태연의 기사를 이렇게 데스킹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꾸 늘어요, 저도. 아니,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달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기사를 어떻게 써야지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쉽게 탁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거 있습니다. 작년에 한참 보도 나온 것 중에 조국 딸 고려대에 그 제1 저자 논문 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느냐면은 그 원서에 그 입학 원서에 보면은 첨부 증빙 자료 목록 이래가지고 쭉 하나 붙여줘요. 거기에 보면 제1 저자 논문 뭐 무슨 어디 가서 그한 인턴 증명서 이렇게 쭉 써놓은 거 있어요. 그 목록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제1 저자 논문이라고 있더라. 아니 어제까지 조국이 그 논문 안 냈대놓고 냈어. 그 바로 그게 뭐냐면 증빙 자료 목록이었던 거예요. 목록 뽑고 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1저자 논문이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도 검찰이 몰라요. 근데 이 증빙 자료 목록이 있으니까 냈구나. 냈네 냈어. 그리고 안 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목록을 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입시 자료로 쓰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럼 봐. 적어도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을 할 의도가 있었네.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정상적이라면 그게 그럼 어디서 나와야 돼? 고려대에서 나와야 고려대 돼. 압수수색했으니까 고려대에서 나와야지. 그렇죠. 아니요.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냥 뭐 여러 가지 만들어뒀던 거예요. 전혀 그걸 그러니까. 입시 자료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김태형 기자는 지금 저 우리 아주경제에 있지만 그 전에 이제 SBS에도 여러 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쓸때 그냥 일부러 SBS 기자라고 막 쓰고 그랬대. 왜냐? 꼭 되고 싶은 거야, 이제 막.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게 지금 컴퓨터 안에 있대요. 얘는 그럼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은 저는 SBS 사칭인 거죠. 사칭인 거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송문종합에다가 써놨었어요. 그, 이렇게, 어느 대학이라고. 그래서, 샤샤대학. 샤샤대학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학력 사칭인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디 다른 데 냈는데, 내가 서울대 뭐, 그 졸업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냈는데, 그걸 압수수색을 해서 걸렸어야지 내가 학력 위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우리 집에 내 책상 안에 그거 써가지고 넣어놨는데, 그걸 학력 위조로 할수 없는 거 아니잖아. 아니,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입시 부정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국 장관은 제 딸은 고려대학교에 응모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기 고려대학교에는 지원을 했는데 이 증빙 서류를 낸 적이 없다. 증빙서류를 낸 적이 없다라면 조국의 거짓말로 그렇죠. 거짓말을 몰아가서 간 거죠. 도덕 속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치명타를 준 거죠. 검찰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마치 이게 그래서 우리 저 김태형 기자랑 저랑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제2의 직인파일 사건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엄청나게 많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제1 저자 의학 논문 냈다. 고려대 제1 저자 논문 안 냈다던 조국 위증죄 처벌 받을까? 조국 딸 논문 고려대 입시 때 제출 서류 목록이 있다. 야, 제1 저자 논문 고려대 제출 안 했다 했는데 요렇게 마구나 보도가 나갔었어요. 이 당시에 보도가 될 당시에 제가 고려대 여러 번 찾아가고 여러 번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문안 당시에 열어주죠? 아니, 문은 열어줬었습니다. 겁이 없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고려대에서도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왜저 교수가 저렇게 발언을 하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이 돌아왔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고려대는 입시 서류를 5년까지밖에 안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을 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졸업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 서류를 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 자료니까 2019년 그렇죠. 압수수색을 가봤자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예. 없는 게 정상이죠. 예. 5년간 보관을 하게 돼 있으면. 네. 근데 검찰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그 당시에 문서는 없는데 전산상에 남아있는 걸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출을 했다라는 소리니까 예. 전산에 남아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재판에 나왔던 그 교수가 했던 말이 검찰이 우리가 확보한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는 다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대에서 나왔나보다 압수가 된 걸로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조민을 퇴학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이런 자료 우리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민 퇴학 되겠네. 네. 라고 한 건데, 조민 퇴학,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고려대에서는 이 문서를 검찰한테 좀 달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줘?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요. 퇴학을 시켜라. 이거는 뭐 특혜다. 라고 얘기했는데 고려대 총장이 중심을 잡고 우리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네네. 라면서 이 문서를 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와서 거짓말인 걸로 드러난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에 어떻게 입학을 했느냐 하면은 그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그렇죠.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대 논문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의대 논문은 언제 필요하느냐면은 조민 씨가 만약에 해외 유학을 간다면 유학할 때 필요한 논문이었 자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이제 뭐 외국에 유학을 갈 때는 그런 이런 그 주요 저자 논문에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그 얘기를 이제 그 한영외고의 그 코디네이터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직접 해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제일 저자 뭐 심지어 그 제일 저자 논문 중에도 해외 그 유수 그 논문집에 실린 사례도 있다. 더 좋은 스펙 가진 애들도 많다라고 인정을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을 가려다가 안 간 거예요. 그렇죠. 안 가고 국내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논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면 오버 그렇죠. 스펙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조중동이 어학특기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민 한 번도 시험 안 보고 대학 갔다. 다 사기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악의적인. 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어학특기자 전형인데 이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1단계에서 어학 40%랑 학교 생활기록부 60%라고 하는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우리는 당연히 대외활동이 들어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날 교수가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60%는 내신 성적이라고. 내신, 그렇죠. 네. 내신 성적. 그러니까 안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40% 이외에 나머지 내신 60%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무슨 증빙 자료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럼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는 입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정시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내신 말고 순수하게 이제 그 수능 성적만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밖의 경우에 내신이 안 들어가는 사례는 없거든요. 근데 내신이 그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조중동의 보도대로 당시 보도대로 하자면 내신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 조중동이 지금 마치 그 입시 성적 위조를 아니까 저기 그 논문이라든지 가짜 인턴 증명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입 그 점수가 하된 것처럼 말하는 그 퍼센테이지 안에 실은 그 원래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거다. 보시면 제가 요때 입시 제도를 좀 알아요.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권장했어요. 그렇죠. 권장하면서 그렇죠.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어학 글로벌 전형, 어느 학교는 뭐 한부모 뭐에게 그렇죠, 우대를 그렇죠, 주는 전형. 네. 굉장히 학교마다 이런 입시 전형이 다 각각 다 달라갖고 네. 가군에서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나군 다군 이러면서 이게 되게 분야별로 세분화가 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는 오히려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다양한 입시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죠. 전형했죠. 전형을 권장을 했던 시대예요. 근데 마치 조민 양만 어학 특기생으로 간 거냐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고려대 문제죠. 네, 고려대 문제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고려대 이 생활기록부 이건 기소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공소장에도 없는 거예요? 공소장에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검찰이 왜 말을 했냐? 네.
검찰이 왜 말을 했냐라는 부분을 재판부가 물어봐요. 취지가 뭐냐. 그랬더니 부산대에 입학했을 때 의전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이 고려대 건이 문제가 있어서 퇴학된다면은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의전원까지 엮어 가려고 고대에서부터 문제 있었다는 것을 가는 겁니다. 가는 거구나.